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고 네네네.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펙을 살펴봤는데 75만 원이라는 가격에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들을 그렇습니다. 다들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프로모션으로 진행 중인 마이크와 같이 구매를 하면은 90만 원에 지금 그 100만 원짜리 마이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죠. 그 물론 아포지 듀엣 3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높긴 네. 했지만 네. 이제 지금 젠고가 아포지랑 지금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네. 둘이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들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대 그리고 뭐 어떤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 건 이 안탈로프의 이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렇죠. 그 해상도 그 시원한 느낌이 나는가? 네네. 그거를 좀 약간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200만 원 이상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 다이나믹 레인지나 수치들이 이런 거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네네네네. 그래도 동급에서는 거의 최강이에요. 네네네. 지금 보면은 이거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비슷한 가격대에 높은 거는 말씀하셨던 듀엣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슷한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했었던 뭐 유니버셜 오디오나 아니면 RME 베이비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100만 원대 초반이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완전히 동일 체급이라고 보기에는 거기는 또 약간 그 그렇죠. 바로 윗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70만 원, 80만 원대에서는 정말 딱 보면은 이제 그 떠오르는 그 몇 개의 그 딱 그 랜드마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과연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연곡은 지금 현재 빌보드 핫100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더 키드 알로이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부른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아, 요즘 저스틴 비버 피치에 이어서도 지금 네. 계속 뭐 피치스에다가 그리고 오픈 마이 페이스도 지금 되게 우리 국내 차트에서도 엄청 길게 사랑받고 있고 거기다가 스테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빌보드 씹어먹고 있고 완전히 슈퍼 완전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아재 같은 소리 쓸 수도 있는데 그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인이 맞아. 이 비버가 네. 이제 정말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다는 거 아직도 제가 좀 인지를 못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을 계속 들어놓고 성인이 되고 심지어 그런 뭐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정말 맞아요. 자리를 맞아요.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 옛날에 베이비 베이비 맞아요. 그 기억이 나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빌보드 씹어먹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오케이. 어, 잘 친다. 자르고 뒤에 쿵빡 자르고 이번에는 신소 베이스 가보겠습니다. 아, 잘 친다. 아, 잘 친다. 네, 그냥 패턴이었죠. 아, 잘 쳐, 잘 쳐. 그 다음에 EP 같은 거 하나 할게요. 그렇죠. 네. 기타를 쳐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징징징징징 할까요? 네, 징징징징. 가볼게요.
좋아요. 하나 네. 더 갈게요. 좋아요. 멋있습니다. 녹음해 볼게요. 네. <오, 웃음> 한 큐 했어. 이거를 가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 큐 했어. 될까 했는데 어떻게 됐네요. 대박인데요. 이거를 한 큐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넘어가죠. 다시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갈수록 이 가사를 외우는 능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막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들어볼게요. I need the same thing. 초하이엔드급까지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그 질 좋은 인터페이스와 214가 만났을 때 그 질감 그대로 갖고 있네요. 그 제가 듣기에 그 안탈로프에서 우리가 그 되게 좋아했던 그 넓은 레인지와 네. 하이가 맞아요. 이렇게 네. 그냥 부스팅된 게 아니라 진짜 헤드룸이 크다라고 네네. 느껴지는 것들이 지금 느껴지는데 네. 오디오 소스만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그죠? 이번에는 드라이로 한번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need 진짜 깔끔하네요. 자 여기서 아르페지오랑만 둘이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nee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뭐 데모 퀄리티 충분히 이제 차고 넘치는 그죠? 수준에 자 이게 EQ도 안 잡은 EQ도 안 잡은 아무것도 안 잡은 EQ 키면 좋아요. 75만원에 이 정도 사운드라면은 진짜로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정말 최근에 사실 듀엣3가 워낙에 이제 강력한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야 80만원에 이 정도면 진짜 정말 감사하다, 신제품의 가격 설정이 너무 잘 됐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젠고까지 보니까 70-80만원대는 지금 얘네 둘 거의 뭐 그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다 프로세싱 올 프로세싱 된 톱밴드 네. 사운드로 다시 들어볼게요.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좋습니다. 네. 자 요렇게 젠고 75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우리 안텔로프의 그런 하이엔드급들을 연상시키는 정도의 네,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좋습니다. 기동성도 갖추고 있는 이런 작은 크기, 사이즈, 가벼운 무게, 그리고 뭐 이제 인아웃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아웃 구성까지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15만원짜리 마이크 그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구성인 것 같아갖고 막 그 주변에 이제 인터페이스 바꿀 생각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거 소진되기 전까지 그냥 내가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했었어야 됐다 아니면 혹은 나 첫 인터페이스지만 좀 좋게 쓰고 싶다 좋은 걸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건 진짜 못 먹어도 고 젠고 진짜 그냥 한 줄평? 한 줄평 못 먹어도 고 어차피 한 줄평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좋은 인터페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하드웨어 보면 젠고 말고 이제 젠큐 있잖아요. 젠큐는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신상품 들어와서 보면은 젠큐는 이제 조금 더 스펙업이 되죠. 젠큐는 135만원 이거에 두 배 약간 밑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풋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인풋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끼워놓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젠큐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